자, 반갑습니다. 제서 리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었던 라면 신메뉴가 있어서 이렇게 사와봤는데요. 순두부 진짬뽕. 개인적으로 순두부 열라면이 있는데 진짬뽕으로 나와서 조금 의아하지만 이 메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2,300원에 구매했습니다. 맛있게 조리하고 먹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순두부 블럭, 참깨라면에 계란 블럭까지 생겼고 액체 스프, 안에 이렇게 후레이크는 미리 뿌려져 있습니다. 참깨라면 계란 블럭이랑 비슷한 이미지고 소스 그냥 진짬뽕 같기도 한데 조금 더 검붉은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 2분 돌린 거고 이거는 그냥 뜨거운 물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계란 넣어서 순두부처럼 진짜 먹고 싶은데? 국물 맛이 엄청 좋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개인적으로 면발은 진짬뽕이랑 다를 게 없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순두부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순두부 토핑 엄청 몽글몽글하고 개인적으로 참깨라면 계란보다 더 부드럽고 뭔가 순두부가 입에서 사라져.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좀 짬뽕이 아니라 마라탕같이 뜨겁고 뭔가 육개장 같아 보입니다. 요즘 전자레인지 돌리는 라면이 많이 나왔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너무 뜨거워서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전자레인지 돌린 게 또 맛은 좋아요. 요즘 역시 겨울이다 보니까 뜨거운 국물에 있는 라면이 땡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짬뽕보다는 이 순두부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이게 좀 더 비싸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두부 열라면을 엄청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런지 너무 뜨거워서 저는 전자레인지 안 돌린 거 추천하겠습니다. 무슨 라면이 용암에서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뜨거워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라면은 추운 겨울 편의점 앞에 테이블에서 소주 까면서 먹기에도 좋을 듯한 그런 맛입니다. 술 해장보다는 술 안주급인 것 같아요. 이제 순두부의 몽글몽글한 식감도 있고 이제 면발의 부드러움도 있다 보니까 판매하면 2,300원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순두부 맛있어요. 이런 블럭만 따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두부 진짬뽕. 순두부가 있다고 해서 진짬뽕의 맛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순두부 덕분에 이제 좀 몽글몽글한 식감이 더 들어가서 더 면이 더 쉽게 후룩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신메뉴 리뷰 여기까지고요. 오늘 신메뉴 리뷰 유익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개인적으로 여기다 계란 블록까지 있어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2,800원이면